궁금한 거 묻협니다.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.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팬더의 매력을 조명하면서도 오늘날의 연주자들을 위한 스펙으로 무장한 팬더 플레이어 2 시리즈는 전작의 장점을 고스란히 살리면서도 보다 빈티지한 디자인과 아름다운 사운드를 더했습니다.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팬더 플레이어 2 시리즈와 팬더 플레이어 시리즈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모델을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. 오늘 만나볼 테니까 기대고요.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포페로,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플레이어 2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모델입니다. 로즈우드로 돌아왔고요. 네, 사운드를 일단 비교를 해보고요.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소리 굉장히 따뜻하죠. 네. 예쁘죠, 소리. 어, 잘 만들었어. 그 요즘에는 이 스트랫들 보면 그냥 이런 게 가장 스트랫 닦고 합리적인 것 같아요. 네. 물론 아 물론 고가의 커스텀 기타들 좋지만.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. 뭐 전 시간에 제가 그 코멘트 하려다가 깜빡했는데. 네. 확실히 원이 모던하고 투니 투가 좀 더 빈티지해요. 그래서 이게 뭐가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성향이 이건 좀 다른 것 같아요. 둘 다 소리는 잘 뻗고요.
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. 저는 이 플레이어 시리즈와 플레이어 2 시리즈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은 연주자들의 니즈를 가장 많이 반영한 시리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가격대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이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고, 그리고 현대의 모던한 음악을 즐겨 연주하는 플레이어들 혹은 이 연주감, 편안한 연주감, 그리고 이제 팬더의 단점이었던 부분들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라는 연주자들의 니즈도 완전히 녹아 있고요. 빈티지한 디자인과 이 나는 그래도 팬더 특유의 그 사운드, 싱글 픽업 혹은 싱싱한 픽업에서 느껴지는 팬더만의 사운드는 그대로 가져가고 싶다 라는 니즈도 다 녹아 있고요. 정말로 많은 연주자들이 가장 많은 요구를 가장 많이 수용한 시리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시리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늘도 든 시간이었습니다. 1과 2 할 것 없이 정말로 양질의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고요. 이 전 시간도 그랬고 이번 시간에도 이 사운드 비교가 약간 유의미하진 않다. 이 다르긴 달라요. 두 개가 은총 씨가 얘기해 주신 대로 좀 더 모던에 가 있다든지 빈티지에 가 있다든지 이런 차이는 있지만 이거는 분명히 엄밀히 얘기해서 성향의 영역이지 맞아요. 절대 성능의 영역은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팬더의 맛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플레이어 1으로 가셔도 충분히 만족하실 것 같고, 조금 더 빈티지한 성향의 이 외관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에이지드 파츠들이 색깔이 다르거든요. 이런 것들이 또 포인트예요. 그 때문에 이런 것들, 나는 이런 것들도 무시하지 못한다, 그리고 정말로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기타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플레이어 2 시리즈로 오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플레이어 1, 2 시리즈는 일단은 다른 타 기타랑 지금 비교가 좀 불가한 게 가격이 너무 깡패여서 지금 그렇잖아요. 여러분들도 뭐 지금 저희가 뭐 대단하게 사운드 샘플을 이것저것 들려드리는 거 아니지만 일단은 뭐 기어타임즈에서 다 리뷰를 했을 것이고, 지금 뭐 이게 예를 들어서 눈 감고 들었을 때 정말 100만 원짜리 기타라고 할 수 있는가?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100만 원대가 저가라고 말하는 세상이 된 것도 웃기긴 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퀄리티를 못 담아내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죠. 퀄리티가 이미 충분히 나오고 뭐 약간 여기서 굳이 이거를 구매하시는 거에 있어서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조금 뭐 그럴 수 있긴 하지만 혹여나 사운드가 좀 아쉽다 하시면은 기타를 어차피 저렴하게 구매하셨기 때문에 본인의 취향에 맞는 픽업으로 바꾸셔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했을 때도 돈이 남아요. 돈이 남고 어쨌든 구매를 해가지고 나셔도 내 취향대로 또 모디를 하실 수 있는 거에 좀 크게 또 부담이 없는 기타입니다. 그래서 지금 특히나 이 기타 같은 경우는 또 홈식신이잖아요. 또 이제 이 기타 키드들 뭐 꿈꾸는 친구들이 또 가장 많이 쓰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기타 리스트가 되고 싶은 분들은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브랜드에서 너무 비싸게 찾지 마시고 이 전통 브랜드 전통이 강호지 않습니까? 팬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팬더는 장점인 게 뭐냐면 뒤에 이렇게 까서 꼭 보지 않는 이상 이게 US인지 재팬인지 몰라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봤을 때도 훌륭한 기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렇습니다. 저희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 플레이어 시리즈와 플레이어 2 시리즈를 비교를 해보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또 텔레캐스터 기대됩니다. 했거든요. 그것까지 다 들어보시고 꼭 마음에 드시는 기타 고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고차베커스 약속을 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궁금한 거 못 참다.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. 플레이어스 가이드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